생명보험의 절대 이윤인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이 드디어 11월 7일날 판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미리 연락주세요. 보험아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인데요. 확실히 이 시간에 제가 많이 이렇게 출근길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점점 동계라 그런지 지금도 뭐 초저녁 같아요. 그러고 약간 좀 으시시한데요. 아 일단은 좀 이렇게 예, 좀 얼굴 좀 빨갛죠. 예, 좀 조명 빨갛네요. 이렇게 예, 차 안에서 전등을 켜니까요.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이 드디어 11월 7일날 판매가 종료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생명 지점장에 통화했었는데요. 일단은 생명보험의 절대 지존이 스페셜 암보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몇 달 전에 스페셜 암보험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 위에 제가 링크해 두었으니까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요. 일반하면 1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부분. 일단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은 1억까지 솔직히 가입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은 제가 요즘에 많이 올려드렸던 생명보험, 동양생명, 예, 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그 상품만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암보험, 요번에 하나생명, 이것도 일반화 1억까지 보장이 돼요. 그런데 거의 다 생명보험도 그렇고 손해보험도 그렇고 일반화 1억까지 가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유사함이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특히 업계 누적을 안 본다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와우! 지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업계 누적을 3천만 원까지 보거든요. 근데 요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은요 기존에 3천만 원 가입이 됐다 할지라도요 유사한 업계 누적을 안 보고요 2천만 원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단 언제까지? 11월 7일까지요.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담보도 축소가 되고 업계 누적을 볼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품은 없어지고 다른 상품이 나오겠죠. 네. 세 번째는 일단은 유사암 진단 시에 거의 다섯 가지 보장이 된다는 거. 네 각각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 네 가지잖아요. 갑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중장. 근데 생명보험의 이 소외감, 이 스페셜 보험요. 하나 더 보장이 돼요. 바로 뭐냐면 손해율이 워낙 높은 대장전망대암이 이 소외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유사암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갑상선암 걸렸어요. 그 진단금 받고 이 특약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생명보험 특히 스페셜 암보험은요. 요 다섯 가지 대장전망내암, 귀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제 경계성 종양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받고 또 그 내년에 또 갑상선암 진단 받았어요. 또 2천만 원 받고요. 또 내 후년에 예를 들어서 기타 피부암에 걸렸어요. 중복해서 2천만 원 각각 최초 1회한 보장이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이 되게 많죠. 일단 손해보험이나 다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 아니면은 뭐 주계약이죠. 이제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같이 보장이 되는 일반 사망 이런 부분들이 높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싸요. 근데 이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은요 암 사망 특약 암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천만 원 보장이 되는데요. 근데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암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보험료가 몇천 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일반암 같은 경우는 1억까지 보장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감액 기간이 있죠.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엔 100%예요. 근데 요 스페셜 암보험요 90일 면책 기간은 타사랑 동일하게 있지만 그런데 90일 지나면 1년 이후에 100%가 아니고요. 90일만 지나면 그냥 10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감액 기간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장점만 얘기하니까 너무 많죠. 또 하나 장점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사함이죠. 소외감. 이 부분들이 면책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건강검진, 요즘에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11월달, 12월달. 저도 11월 중순에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건강검진 받기 하루 전. 그래서 내일 받게 되는데 오늘 요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물론 11월 7일날 이제 판매가 종료되니까 그 전에 서둘러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내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상품을 가입했다가 내일 대장내시경 했는데 대장전망내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외감 혹은 유사함은요, 면책기간이 없지만 감액기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0일 면책기간 없이 오늘 가입하시면 내일 뭐 대장연막내야, 기타피부암, 경계소년이야, 제자리암, 갑상선암 걸렸다. 그러면 바로 보장 금액을 주지만 근데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감액기간은 있지만 면책기간은 없다. 이 상품들에게도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품도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바로 뭐냐면요, 갱신형이다. 네. 갱신형을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갱신형을 추천하는 분들 그리고 또 원하신 분들은요, 거의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흔히 말씀드리면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암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가장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40대 기준으로는 남성이 한 5만원대 초반 되고요, 1억 정도 가입했을 때요, 일반암 1억, 그 다음에 갑상선암 초기 제외, 그 유방암 전립선암 5천만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소외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소년이암, 대장암, 대장점막내암 2천만원 보장, 그리고 암사망 1000만원 보장이 되는 게, 이 모든 게 모아서 일단은 20년 갱신을 했을 때 40세의 남성 기준은 5만 1000원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제가 설계해 봤습니다. 여성분들은 40세 기준으로는 4만 9천원, 그리고 50대 남성 기준으로는 한 10만원대 초반 나오고요, 50대 여성 기준으로는 6만 4천원 정도 나와요, 보험료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어저께 그 한 12시에 제가 피곤해가지고 업로드 못했는데요, 이따가 오전 중으로 도양샘이요, 내가 만든 암보험과 그리고 스페셜 암보험 각각 차이점 비교해서 하나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 차후에 업로드란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정확히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페셜 암보험이 없어지는데 제가 그 지점장이랑 어저께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상품이 왜 없어지나, 일단은 업계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지금 유사함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손해보험은 유일하게 남은 게 MG손해보험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도양생명 거 아직까지 2천만원 가입이 되시지만, 일단은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은 11월 7일까지만 업계 누적 없이 유사함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 상품이 없어지고 다른 상품으로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업계 누적 있고 또 유사함 담보가 1000만원으로 축소가 될 것 같다라는 걸 어저께 하나생명 이제 관계자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갱신형으로 뭐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20년 갱신 이후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면 그때 재갱신 안 하고 해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비갱신형 두둑히 하나 가입을 했으면 이제 갱신형으로 이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을 서브적으로 가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성비는 정말 굿이에요. 일단 40대나 50대 기준은 제가 아까 전에 남성은 5만원대 초반, 네, 50대 남성은 10만원, 그리고 여성은 40대 기준으로는 5만 1천원 정도, 50대 기준은 6만 4천원 했는데요, 이게 갱신형이니까 이 정도 금액인 거예요. 1억 한도를 했을 때 5천만원이면 제가 말씀했던 거 뭐 절반 되겠죠, 보험료가. 그런데 이걸 비갱신형 하잖아요, 거의 뭐 따블은 아니고 딸따블 될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비싸서 솔직히 가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갱신형 20년 갱신 하나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 조건도 매우 좋아요. 요즘에 당뇨나 고혈압, 그 툭하면 병력 있으면 할증된 암보험으로 보험료 비싸게 가입이 되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유병자 암보험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서 이렇게 가입이 되시는데, 일단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은 인수 조건이 매우 좀 용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 뭐 한 가지만 있으면요, 거의 뭐 부담보나 아니면 할증 없이 가입이 표준체로 가입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고혈압과 고지혈 아니면 고지혈과 뭐 당뇨, 이렇게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러시면은 뭐 방문 신사나 아니면 병원 서류로 인해서 이제 가입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설계서부터 그래 상담 가입 진행까지 다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이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11월 7일까지만 가입이 되시니까 그 전에 중복 누적 한도 없이 가입이 된다는 게 매우 장점이 있고, 감액기간 면책기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니까 요런 상품 있잖아요,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리고 정말 뭐 그 판매가 종료되는 이런 상품들은 한두 개 정도 가입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품들이 왜 없어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여러 상품 많이 올려드리는데 삼성 치아보험도 10월까지만 가입되고 11월달에는 이제 방구자로 뭐 보철은 200에서 100, 보조는 40에서 20, 그리고 농협손해보험도 유사함이 2차에서 1000만원 축소가 되고 어린이보험도 뭐 축소가 되고 또 하나생명 스페셜보험도 11월 7일까지만 그리고 무해지보험 손보가 이제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시고 그런 부분들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11월달 12월달 제가 그 부분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절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런 상품 솔직히 뭐 그렇게 부추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이나 SNS 뭐 다른 유튜브님들도 많이 올려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런 긴급 공지, 보험 뉴스, 그리고 없어진다 이런 부분들은요 상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한테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보험회사 대변에서 또 이제 한 법인의 본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가입하실 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신속하게 올려드린 거고요. 뭐 제가 절판한다, 보험왕이 절판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의 몫은 계약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좋으시면 연락 주셔서 가입하시는 거고요. 뭐 밋밋하고 뭐 그닥 좋지 않다 이러시면 연락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생명 스페셜 보험이 11월 7일까지만 가입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역사 속으로 사야지 스페셜 보험. 얼른 연락 주세요.